10월의 바람은 옆집 오빠가 연주하던 서툰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로망스처럼 설레이고요. 눈부신 가을 햇살은 락스타의 기타 속주처럼 아주 강렬하죠. 그리고 10월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이 남자의 집시 기타처럼 수시로 두근거리고 들썩입니다. 수요일 오늘 퐁당 초대석이 있는 날이죠. 오늘은 데뷔 10주년을 맞은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를 초대했습니다. 먼저 연주로 만나볼게요.
님께서 이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원 씨. 네 반갑습니다. 기타리스트 박주원입니다. 네 우리 퐁당 가족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드렸죠. 김규리의 퐁당퐁당에 나오게 돼서 네. 참 반갑고요. 여기 TBS 이전한 다음에 제가 몇 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좀 새로운 남산에 것 있을 때. 예 그때는 오셨구나. 좀 자주 나왔었는데. 네. 이사 가고 나서 별로 안 불러주시네. 잘. 이제 자주 부를게요. 예. 그 지금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박주원 씨 혼자서 지금 라이브를 해주신 게 아니고 두 분이 더 계십니다. 세컨 기타의 김경빈 씨. 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김경빈입니다. 네 퍼커션의 박광현 씨. 예 안녕하십니까. 퍼커션리스트 박광현입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곡이 겨울날의 회상. 겨울날의 회상이라고. 겨울날의 회상. 이 곡은 박주원 씨가 직접 만드신 곡이죠. 네, 저의 3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겨울날에 어떤 회상이 들어서 이 곡을 만들게 되셨어요? 저 겨울날에 강렬한 기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캐나다 유학 시절에 토론토에서 사람 기만하게 내린 그 눈이 쌓인 걸 보고 일어났는데 근데 사람 기만하게 왔는데 그 주민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놀라는 것도 없이. 네. 동네 주민분들이 눈을 그렇게 여유 있게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네요. 네, 캐나다 유학을 한 2주 정도 갔다 왔거든요. 2주요? 작은 네. 2년이 아니라 2주요? 개그 코드인데 이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군대에서의 네. 또 100년 만의 폭설이라고 하는 네. 그걸 제 군대 시절에 경험을 한번 했었는데 눈하고 되게 인연이 많으신가 봐요. 저 대한민국 그 군복무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눈이 낭만적이지 않다는 거를. 아 그래요? 눈은 낭만적인 건데 치우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긴 하죠.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눈이 얼마나 이뻐요. 하얗고 눈싸움도 하고. 저희는 그냥 그 남자들은 밖에서 웃고 계십니다. 밤에 눈 오면은 그냥 잠이 안 와요. 잠이.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치워야 될 생각 때문에 밤을 새고 치울 것인가 아니면 설잠을 자고 치울 것인가 어쨌든 치워야 되네요. 공감하잖아요. 여기 우리 저 왼쪽에 계신 네. 두 분들 그렇습니까? 그런 회상이 담겨있는 겨울날의 회상 곡이었습니다. 근데 이 곡을 첫 곡을 좀 골라달라고 했더니 되게 고심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요즘에 그 연주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는 이 곡을 다시 이렇게 좀 정리 좀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예전에 뭐 자주 했던 곡들 또 너무 또 자주 했던 곡들은 또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또 좀 곡 고르는데 원래 좀 시간을 좀 많이 끄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분위기 또 스튜디오의 분위기도 네. 봐야 되고 그날의 느낌도 예, 약간 그런 것도 중요하고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같이 작업을 하시는 세컨 기타 김경빈 씨랑 퍼커션 박강현 씨 같은 경우는 갑자기 딱 이거를 하자 이러면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되게 놀라겠어요. 어떠세요? 저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곡들이 완전히 누르면 나오나요? 스파르타식으로 그 평소에 어떤가요? 고문하는 줄 알았냐. 근데 아까 했던 네. 얘기랑 너무 다른데요. 아니. 아까는 곡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너무 당황했는 걸 봤는데. 얼굴 부어 갖고 왜 그래 오늘? 싸우지 마시고 여기서. 네, 그 되게 저는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집시 기타? 집시 기타가 도대체 뭐지? 그 집시들이 쓰는 기타의 종류가 있나? 아니면은 그 주법이 좀 다른가? 어떤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처음 시작하는 순간 아 이게 집시 기타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이게 집시 음악이 이제 그 인도의 집시들이 이제 유럽에 정착하면서 이제 각 나라의 그 집시 음악을 이제 뿌리를 내렸는데 이제 뭐 나라마다의 집시 음악이 있어요. 프랑스는 이제 재즈를 기본으로 하는 프렌치 집시 재즈라는 장르가 있고 약간 다른가요? 그건 이따 또 약간 프렌치 집시 스타일의 곡을 살짝 연주해 드릴 테니까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리고 네. 스페인은 또 플라멩고 뮤직으로 발전을 했고 동유럽은 또 이제 클래식을 기본으로 한 또 그 집시들이 이제 남미로 건너가서 아르헨티나에 뭐 탱고를 또 정착시켰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약간 맥이 다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소리가 리듬이 그 플라멩고의 삼박자 느낌이 또 국악 리듬하고도 아주 유사한 부분도 많아요. 어떻게 약간 유사하죠? 리듬이 삼박자로 돼 있는 리듬들이 그 좀 유사성이 좀 있고 그 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판소리 하시는 네. 분들. 그 스페인의 그 플라멩고
그 싱어분들하고 창법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행복죽기님께서 어머머머 진짜 기타 치는 옆집 오빠한테서 빠져서 담장 너머로 연애 편지 숱하게 던지던 시절 생각이 나네요. 어쩜 박주원 씨가 그 오빠랑 얼굴도 닮은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당시에는 실제로 그 창문 너머로 기타를 치면은 네. 여성분들한테 그 이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반응이 왔나요? 뭐 진짜. 아니, 저는 경험을 못했는데. 경험 못하셨어요? 저는 아직 좀 어린 관계로. 네. 저보다 선배님들이. 그리고 기타 한 번씩은 꼭 그 오빠들은 창가에 걸터 앉아가지고 기타를 그렇게 치시더라고요. 그러면 떨어지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네. 4377님께서 연주 들으니까 커피가 마시고 싶어지네요. 제 마음이 가을가을 거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저희가 커피 쿠폰 가져왔대요. 커피 쿠폰 드릴게요. 네. 우선 이분께 하나 드릴게요. 4377 한 분께만 드리는 겁니까? 우선은. 아, 예. 저희가 선물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머지는 모아가지고 월요일 날 쏘는 걸로. 네. 0781님께서는 집시기타 리스트라는 표현이 낯설지만 박주원님의 박주원님은 아는 분이라고. 박주원 씨 진짜 인기 많잖아요. 한 10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알지 않나. 근데 여러분 저도 사실 박주원 씨 누구지? 라고 했는데 박주원 씨가 만든 곡을 딱 들어보고서 아 이분이구나 무릎을 딱 쳤어요. 아마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올해가 데뷔 10주년이라고. 예, 올해 10주년이 됐고요. 네. 그 이제 데뷔를 좀 늦게 했어요. 이제 그런 그 일반적인 가수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30살에 데뷔를 해서 30살에? 나이가 확 나와버렸네. 아, 30살. 아니 그게 뭐 어떤가요? 예. 네,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나요? 기타요. 기타는 이제 클래식 기타를 이제 9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9살 때부터. 예. 원래는 피아노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이성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여자 학생들밖에 없어서 좀 막 창피했어요. 혼자 이렇게 피아노 학원에 남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저희 때는 그런 게 약간 있었어요. 예, 그 피아노는 왠지 여자들만 하는 악기인 것 같고 막 그런 약간 피아노 가방 들고 있었죠. 피아노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약간 막 되게 좀 숨기고 그러다녔어요. 부끄러웠었어요. 그래서 기타로 바꾸셨나요? 약간 피아노는 이제 저 부모님이 좀 강제로 시킨 경우였고 기타는 이제 제가 좋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기타의 주법 중에 그 집시 기타라는 그 주법을 이렇게 손가락 핑거 네. 핑거 주법이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플라멩코 주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뭐 라스키아도라고. 와 춤추고 싶어지네요. 네, 약간 뭐 삼박자르기. 그 치마를 오늘 입고 왔는데 치마를 살짝 들고서 맨발로 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싶은 막 욕구가 막 올라오네요. 너무 또 수위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 네. 맨발로 드는 맨발 정도야. 그렇군요. 그 핑거 주법을 그 본인이 연마를 하신 거죠? 아니면 그게 이렇게 마음에 와 닿으셨어요? 그 유럽 그 스페인 사람들이 연주하는 스페인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그런 핑거 주법을 이제 제가 뭐 똑같이 하진 않고 그걸 이제 저의 음악에 좀 많이 차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들이랑 똑같이 하는 건 또 의미가 없으니까 저만의 음악으로 이제 그랬군요. 제 디벨롭이라 그러네. 좀 발전을 시킨 거죠. 진짜 대단하신 게요. 10년 동안 단독 앨범을 6장을 내셨대요. 우리나라에서 기타 연주자가 자신의 앨범을 6장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네. 정규 앨범을 사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발매를 하고 그러는 게 뮤지션들한테 뭐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네. 가수분들이나 또 연주자분들에게 사실 뭐 부담이 뭐 될 수가 있죠. 그 요즘에는 이제 그 어떤 그 컨텐츠 하나 뭐 자극적인 거 하나 이런 거에 아무래도 싱글로 눈이 가는 거니까 네. 정규 앨범을 뭐 10곡 이상 한다는 게 맞아요. 뭐 근데 정규 앨범을 지금 10년 동안 6장을 내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정규 연주자로서 저는 그래도 뭐 싱글보다는 진짜 뭐 어떤 그 음악적인 변화를 뭔가 그 많은 곡수 그런 음악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선보이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주원 씨는 또 이걸로도 유명해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싶은 분으로 최고로 꼽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같이 작업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하시는 분들이 함께 좀 그 작업하자고 해서 앨범 작업하신 것들도 꽤 많아요. 이를테면 최백호 씨. 최백호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번에 윤신혜 선생님이랑도 같이 작업을 하셨다고요? 예, 제가 최근에 앨범이 라스트룸바라는 앨범이 최신 라스트룸바? 앨범인데 저의 솔로 룸바? 앨범. 예, 솔로. 제가 춤을 추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윤신혜 선배님이 네. 피처링을 해주셨습니다. 제 앨범. 와. 제가 요청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 그런 그 피처링 해달라고 아무한테나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좀 기존에 안 하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좀 제안을 많이 좀 드렸어요. 최백호 선배님. 최백호 선배님도 네. 처음으로 그 제 앨범 그 2집 앨범에서 이제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피처링 그런 전적이 없으셔서 좀 이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이거 괜히 제안했다가. 거절하시면 어떡할까 흔쾌히 해주셨습니다. 아이유 씨도 함께 했었어요. 을의 연애 그리고 아이야 나랑 걷자. 예. 이것도 박주원 씨 곡입니다. 두 번째 곡을 좀 슬슬 들어볼까 하는데요. 케빈 권 님께서 캡틴 넘버 세븐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거는 일단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해주, 해, 지금, 네, 지금 해주세요. 네, 그렇죠. 내 얘기 나온 김에 네 박지성을 모티브로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이제 인트로 들으시면은 아마 그 TBS 라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진짜 아실 수도 있어. 아니 모르면 또 이게 애매해지는데 한번 예 한번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세요. 모 칼럼니스트 분이 이 곡을 인트로 음악을 하시더라고요. 자 가겠습니다. 라이브의 묘미네요. 자.
제가 부럽죠. 저는 지금 라이브로 듣고 있습니다. 와,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 여기 그 유튜브에서 같이 갑시다 님께서 필드를 누비는 박지성을 표현한 듯이라고 해주셨고요. 블렌더 장님께서 손이 춤을 추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성 씨 축구선수 예. 모티브로 만드신 곡이에요? 예, 그 박지성 선수 그 국가대표 시절 등번호가 그 7번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장 시절 캡틴 넘버 세븐. 맞아요. 저희 세대에게는 또 최고였죠. 박지성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손흥민 씨가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또 손흥민 씨를 위해서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그렇게 하면은 이 나오는 선수마다 다 해야 돼가지고 저거 너무 우려먹는다 이럴까봐 제가 또 이제 마음이 또 가면은 그때 뭐 소니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오 좋네요. 소니. 써니란 곡이 있는데 네. 팝 넘버 중에서 써니. 써니. 소니를 뭐 소니. 괜히 이거 힌트 알려준대요. 작곡하겠다 딴 사람. 이 지금 노래 딱 인트로 듣고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끈질긴 날개님께서도 막컬럼니스트 황기익 선생님, 스노우 0908님도 너 정신 차려님도 저희 황기익 선생님 음악이잖아요. 금요일 날 유공 시간에 그 황기익 선생님이 나오실 때 이게 네. 그 음악으로 나오거든요. BGM으로. 제 음악이 그 제가 이제 그 보컬리스트가 아니니까 그 연주곡인데 그 은근히 이제 여러분들 그 모르는 사이에 또 깊숙하게 제 음악이 침투가 상당히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요. 엄청나게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몇 곡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짧게 좀 부탁해드려도 해주실 건가요? 해주시겠어요? 막 이렇게 살짝 해달라고 막. 살짝 그 BGM 메드리까지 아니지만은 뭐. 네. 그러면은 제가 그 몇 가지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라고 보내주신 거 우선은 4119님께서 슬픔의 피에스타. 슬픔의 피에스타. 인트로만 잠깐. 인트로만. 너무 좋다. 어떻게 나 앨범 살래. 자, 지옥에서 온 식모님이 신청하셨고 님께서 집시의 시간. 집시의 시간은 이거 어떤 곡이에요? 노래방 기계 수준으로 오늘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집시의 시간은 장미축제님께서 신청해 주신 러브픽션. 아 이건 영화 러브픽션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거기 OST입니다. 이 곡도 멜로디 앞에 딱 들으시면은 아, 이 곡이구나. 제가 아까 그랬어요. 자꾸 제 입으로 하니까 뭐 자랑하는 거예요. 아, 해주세요. 해주셔도 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목이죠, 제목입니다. 아 정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듣고 지금 라이브가 예술이에요. 직접 그 주법을 그 기타를 튕기는 이 손을 봐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10월 25일 날 공연을 하시죠? 예, 그 제가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네. 예, 좀 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20인조 오케스트라
작곡가를 또 대동하고 공연을 또 여기 오늘 나오신 우리 연주자분들 같이 네. 여기에 또 더 풍성한 게스트분들 뭐 최백호 선배님도 출연해 주시고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씨. 저 갈래요. 아, 이거 오십시오. 갈래요. 저 가야겠어요. 반도네온 연주자 그 고상진 씨. 고상진 씨는 나오시는구나. 네, 10월 네. 25일 날 10주년 공연을 하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2월 달에 준비를 하셨다가 코로나19가 너무 좀 확산이 되는 바람에 4월로 연기됐다가 다시 예, 4월 또 취소가 돼서 아~ 예, 지금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는 꼭 들어야겠네요. 이번에는 꼭, 네. 이번에 꼭 가시는 거죠? 제 공연이라서 제가 안 가면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퐁당하고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또 오랜만에 이렇게 TBS 예, 또 이 이른 시간에 사실 나오기 쉽지 않은 시간에 또 일찍 일어나고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불러주시면은 또 다른 레퍼토리 제가 고심하는 거 아시죠? 예, 오늘 하지 않았던 곡들 네. 풍성하게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는요 윤신혜 씨가 피처링한 10월의 아침 CD로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